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디스크 광합성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간단하고 신기한 실험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합성 실험에 필요한 개념 몇 개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광보상점이란 호흡작용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일치하게 되는 광도를 말합니다. 즉, 광합성 속도와 호흡 속도가 같아지는 점을 말하는 것이죠.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 되어야 식물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광보상점 이상으로 광도가 증가하게 되면 광도가 증가하는 만큼 광합성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어느 지점 이상이 되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광합성 양이 증가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의 포화 상태의 광도를 광포화점이라 합니다. 이 개념을 숙지하신다면 영상 이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준비물은 식물 잎, 펀치, 주사기, 물, 베이킹소다, 비눗물, 투명컵 3개로 비교적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그럼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로콜리 잎을 5, 60개 정도 잎맥을 피하여 펀치로 뚫어서 잎디스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뚫어주셨다면 다음으로는 3개의 컵에 하나는 수돗물, 2개는 0.85%의 소다를 넣은 물을 넣어줍니다. 소다가 물에 녹아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의 컵 모두 동일하게 비눗물을 한두 방울 넣어줍니다. 비눗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실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표면 장력을 없애주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편의를 위하여 비눗물을 먼저 섞어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사기에 앞서 자른 잎디스크를 10개에서 20개 정도 넣어주고 각각 수돗물과 소단물을 넣어줍니다. 그런 뒤 잎구를 손가락으로 막아주어 여러 차례 당겨줍니다. 입구를 막은 상태에서 당기게 되면 압력차로 인해 물은 공기로 채워져 있던 잎에 해면 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이 계속해서 해면 조직에 들어가면 잎디스크가 무거워져 이렇듯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잎이 모두 가라앉았다면 이것을 차례로 각 컵에 넣어줍니다. 주사기에서처럼 컵에서도 잎디스크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같은 방법으로 소단물을 넣은 주사기도 반복해서 진행해줍니다. 이제 수돗물 컵과 소단물 컵 하나는 햇빛에 두고 나머지 소단물 컵은 암 상태에 둡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면 햇빛에 노출되어 있는 소단물의 잎디스크가 하나둘 떠오르게 됩니다. 소다가 물에 섞이면서 생긴 이산화탄소와 햇빛이 만나 광합성을 하여서 잎디스크에서 산소가 방출되어 부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원리로 소단물의 잎디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햇빛에 노출된 소단물의 잎디스크는 모두 떠올랐고 나머지 두 컵의 잎디스크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암 상태의 잎디스크는 햇빛을 다시 보게 되니 떠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